우리가 삶을 자유롭게 하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 번째 구절을 읽습니다.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임을 믿으며 두 번째 구절을 읽습니다. 내 가족 중심의 이기적 삶을 찬양하며 마음 지금 저희 소무계에서 청사방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저께 시설 보고 요청 분명히 총무까지 한 거죠? 네, 그 다음 어저께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어요? 아무 답이 아니잖아요. 또 저렇게 지시하는 건 누구야고? 시설 보고 요청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? 아, 몰라요. 천배 이틀째 만에 도저히 그렇게 인내심이 없습니까? 마을 주민들 천배한테 이틀째 만에 경찰 동원하고 잘하는 짓입니다. 우리는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단 명령 해주기를 80일 기다렸습니다. 이틀을 못 기다려? 제 도청이?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3일째. 저희가 10일 냈습니까? 20일 냈습니까? 3일째 여기서 천배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받고 왜 도지사가 제발 이거 공개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도지사가 왜 도지사의 역할 해군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못하냐고요. 무역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. 당신이 도지사예요? 무역적인 말이잖아요. 당신 지금 보좌관입니까? 받았습니까? 당신 보좌관이에요? 우금이 보좌관이냐고요? 이 영상 우금이한테 틀어주세요, 제발. 아시겠습니까? 우금이한테 틀어달라고. 우금이 그 X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뭔 곳입니까 지금? 농사지어야 될 할망들이 여기 와서 뭔 짓이에요? 저는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. 1년 전에.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? 조용하고 살기 좋다 해서 제주도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? 당신들이 무능하고 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.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자기들 역할만 똑바로 하더라도 이런 일 없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강제 현장에 와왔습니까? 어서 해군들이 어떻게 불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점검해야 돼. 공무원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얘기 해결해서. 왜 믿어요? 왜? 자기 그렇게 못해 못하니까. 공개하세요 이거. 아니 소소. 예진들 저희들 빨리 모시십시오. 뭘 모시는 거야? 손대지 말라고 우리. 앞으로 모시십시오. 자기 이거는 이죠. 나 여경이에요? 경찰 이거 여경 아니에요 사람. 우리 직원들입니다. 자. 공무원이 이런 거 해주세요. 아니고 경찰이라고. 야. 아니 당신 다시 어머니한테도 이럴 거예요? 그러면 이렇게
가시면 안 될까 아저씨? 그러면 이제 가시면 안 되지? 이것이 도청이냐? 이것이 도청이냐? 어? 이거 도청이야?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. 모든 사람들의 깜패질을 했냐고 하는 얘기가 폭력적인 걸 했어. 단지 앉아있었을 뿐이야. 어? 앉아있는 사람을 연행하는 게 경찰이야?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왜 잡아가는 건데? 제주를 잡아! 도청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도의사야? 우리가 도의사 쫓아내겠어! 어? 말도 되고 없어. 말도 되고 없어. 그냥 앉아있어. 씨발, 씨발도 이 돈 없는 돌아가! 이 세금도 없는 돌아가! 그냥 어? 거기 국민을 혈체로 저 얼굴이나 바라보면서 이 도둑놈들아 여기 다 도둑놈들이야. 연애 쉬운 것 같아. 형편성 빠지게 들어간 말이야. 도우지 다 죽이고 살아냅니다. 그 독성은 도와준 소리들보다 끊어질까봐 거기서 내는 길이 되라니까. 도민들은 눈에 안 보여. 영민이라고 역사여 큰 소리 내어 덮어라 이 개 같은 새.